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 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들은 지금 24학년도에 대학별 논술 기출 문제를 제가 주제를 정리를 할 테니까 그걸 보고 25학년도를 어떻게 대비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4학년도에 기출 주제가 왜 중요하냐? 이거 교수님들이 관심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슈라고 생각하니까 최근에 연구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출제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 주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성신여대만 갈 건데요. 그래서 성신여대 기출 문제만 공부할래요? 아, 성신여대 기출 문제는 다시는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다른 대학에서 나온 이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1차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내외 여러분이 또 논술을 준비할 때 한꺼번에 6개, 수시 6개를 준비한다. 그럼 6논술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한꺼번에 다 준비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1차 대학, 2차 대학, 3차 대학, 4차 대학으로 시험 시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요. 수능을 기준으로. 수능 이전에 9월 말과 10월에 시험 치는 대학들이 1차 대학입니다. 성신여대, 홍익대, 뭐, 가톨릭대, 연세대, 단국대, 요런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차 대학은요, 2차 대학은 수능 치고 곧바로 치는 대학들이에요. 뭐, 성대. 이렇게. 수능 치고 곧바로 성대, 뭐, 서강대, 경희대, 고려대, 건국대, 이런 대학들이 2차 대학입니다. 그러면, 요, 여러분들이 1차 대학은 준비가 언제 완료되어 있어야 되냐면, 9월에는 준비를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 자, 그리고 2차 대학의 기출 문제는 여러분이 10월에 다 풀고, 대비를 해야 수능 치고 곧바로 시험 치러 갈수 있습니다. 수능 치고 하루 이틀 만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논술은. 자, 이제 3차 대학은 수능 치고 요렇게 했을 때한 일주일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외대가 그런 형태가 되죠. 외대.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중앙대. 그리고 이대. 대표적인 대학들이 있죠. 세종대, 이렇게. 이런 대학들, 동덕여대. 자, 그리고 또 일주일이 더 지나서 치는, 마지막에 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인하대, 아주대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시험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르게 되는데, 그럼 요것은, 요기 치는 대학, 요 대학들은 뭐, 여러분들이 기초만 돼 있다면, 즉, 기본적인 게 미리 돼 있다면, 수능 이후에 일주일 동안 집중하면 기출 문제는 다 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학들은 여러분이 또 수능 이후에 또 일주일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하대 아주대를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초를 다 까놓고 다른 대학 준비해 나가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여기서 건국대를 준비했다? 건국대 준비하고, 여기서 뭐 홍익대를 준비했다? 그럼 홍익대를 9월에 준비하고, 건국대를 10월에, 그리고 수능 치고 뭐 중앙대를 또는 외대를 또 일주일, 또 인하대나 아주대를 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준비해 나가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왔느냐?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 자, 인문 논술과 자연 논술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이 뭐냐? 자연 논술은 수리 논술이 출제돼.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 실력이 기반이 돼야 돼. 수학 실력. 그지? 수학 실력이 기반이 돼야 돼. 자, 여기는 인문 논술이야. 인문 논술. 인문 논술은 바로 언어 논술이지. 인문 논술은 그럼 뭐가 기반이 돼야 되냐, 이거. 이거는 수능 수학의 실력이 기반이 된다면 이건 뭐야? 이거는 수학 능력이 중요해. 아, 여기서 수학이라는 것은 수학, 수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수학 능력,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수능으로 착각해서 국어 등급에 비례한다? 국어 등급에 비례하지 않아. 국어 1등급이 그럼 무조건 논술 붙어야 돼. 국어 1등급이 논술 잘못 붙어. 오히려 논술을 제대로 준비한 국어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더잘 붙어. 그러니까 준비한 학생들의 이야기야. 그럼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탐 문제가 나와서 그래. 사탐 문제가 나와서 그래. 보여줄까? 자, 여기서 보면 1차 대학이라고 하는 성신여대 봐. 성신여대는 원래 시사 쟁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시사 쟁점이. 근데 출제 주제가
의무론과 결과론, 이성과 감성, 자유주의와 개입주의, 진화와 진보, 변이의 다양성, 과학기술 발전. 주로 어떤 내용이니? 사회탐구 내용이. 자, 그래서 관련 교과가 생윤, 윤사, 경제, 사문, 통합사회, 세계사잖아, 이렇게. 그리고 트롤리 딜레마, 옵트인, 옵트아웃, 너찌 이론, 뭐 생성형 AI, 챗GPT, 데이터 편향성, 이거 전부 뭐와 관련이 있어? 사업탐구와 관련이 있고, 뭐 국어 비문학에서 나오는 지문들도 있지, 그지? 그건 이제 독서 영역이잖아. 그래서 특히 AI나 챗GPT 이런 것들은 뭐야? 굉장히 시사적인 이슈가 높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를 보면 역사의 의미, 역사와 사실과의 관계,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국부론. 자, 세계사나 고전, 경제나 고전에서 나온 거야. 역사적 사실이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자, 의무론과 결과론. 지금 봐봐. 의무론과 결과론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24학년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가 뭔지 봤더니 의무론과 결과론이 제일 많이 나왔어. 자, 의무론과 결과론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많더라, 이거지. 자, 여기서 의무론과 결과론, 담론 윤리와 책임 윤리. 이거 윤리잖아.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윤사와 생윤, 통합사회에서 나왔어. 인공지능 AI가 소재가 됐던 거야. 다음, 사회정의와 분배 문제, 기업과 정신. 요거, 생윤, 통합사회에서 나왔고, 창조적 파괴, 상속세 문제. 상속세 문제가 요즘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지. 상속세가 올해 이슈가 되고 있어. 그럼 이제 홍익대는 다시 상속세가 안 나오겠지만 다른 대학에서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 선생님 저 홍익대만 갈래요. 그럼 홍익대 기출문제만 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거야.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용과 형식이야. 형식은 내가 홍익대를 준비한다면 홍익대 형식의 기출문제를 한 3개년치만 풀어보면 그냥 익숙해져. 어떻게 풀지 알게 돼. 그런데 한번 나왔던 내용은 다시 안 나오니까 그 내용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그 내용적인 공부는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이나 학설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용적인 공부를 먼저 하라 이 말이야. 형식적인 건 시험 치기 전에, 그 대학 시험 치기 전에 일주일만 하면 돼. 근데 내용적인 것은 이미 그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가톨릭 때 보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 문학작품 비평, 1번, 2번, 3번, 합리적 선택과 공동체 해법. 이 합리적 선택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야. 보면 뭐야? 통합사회, 그리고 과학사, 문학, 독서, 경제와 정법. 그럼 이거 봐. 이거 전부 다 사회탐구 문제 아니냐, 이거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회탐구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딴 두 과목만 하니까 문제가 있어. 단국대 오전에 1, 2, 3번, 또 1, 2, 3번 있잖아. 오후에 선동, 불평등, 소수자 우대 정책, 경기 변동, 이해, 세계 시민주의, 해외 원조, 협동과 갈등, 누리만, SNS와 정보 윤리. 전부 나온 과목은 독서 아니면 생윤, 그리고 경제, 문학, 독서, 윤사,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이렇게 나오잖아. 소재 봐봐. 마녀사냥, 고용차별, 역차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이문열의 사랑의 아들, 그 다음 파리 기후변화협약, 가짜뉴스, 사이버범죄. 가짜뉴스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학설에서는 의무론과 결과론이 그 학설로서는 우리가 배운 교과 학설로서는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짜뉴스가 또 단편적인 시사 이슈에서는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자, 최단 빈출이야. 2차 대학은 수능치고 여러분이 곧바로 준비해야 되는 대학인데, 성균관대 1교시, 2교시 이렇게 여러분이 또, 아, 내가 볼 진짜 멍청한 학생들이 뭐냐면, 선생님 저 어디 뭐 성균관대 무슨 계열 보는데요, 1교시 문제를 풀어봐야 되나? 1교시 문제만 풀면 되지 않아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성균관대가 1교시, 2교시가 학과가 막 뒤섞여 있어. 근데 매년 바뀌어. 그러니까 다 풀어봐야 돼 저거. 어? 자, 숙명여대도 마찬가지야. 1차, 2차 뭐 오전, 오후 정오 구분 있잖아. 이 구분은 시험 치는 시간대의 구분이야. 다만 구분해야 된다면 경희대 사회계열이냐 경희대 인문체육이냐에 따라서, 건국대 인문이냐 아니면 경국대 그 경영이냐에 따라서 수리논술 문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야. 자, 이제 성균관대 봐봐. 의무론과 결과론 또 나왔네. 환경윤리, 교정적 정의, 국가권력의 근거, 윤사, 생윤, 정법. 지금 윤리와 사상, 생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자, 그래서 소재는 뭐냐면 사형제도, 자연법, 코로나19 봉쇄정책. 자,
2교시 문제 보면 개인권과 공동선, 소비의 기준, 시민권 이런 게 나왔고 기호 소비가 뭐냐? 기후위기, 그 다음에 칠정론에 대한 얘기, 경희대 인문, 이성과 감정, 공감, 윤리와 사상, 통합사에서 나왔고 사법정의, 부정부패 이렇게 나왔지. 자,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통합사회지. 자, 이제 건국대, 갈등의 원인과 해법, 국가별 언어분포, 통합사회와 세계지리, 세계지리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스위스와 벨기에의 사례, 박완세 해산 바가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쭉 보면 이거 봐. 미디어도 나오고 경제적 유인,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리론, 그 다음에 생태계, 뉴미디어, 그 다음에 책임윤리, 손해배상 책임. 전부 여러분이 느껴지는 건 뭐니? 그래, 이거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인 독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독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 독해력과 그 다음에 제시문 간의 연결고리, 제시문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요거, 요렇게 해서 기본적 독해력은 여러분이 국어 독해하듯이 그렇게 독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제시문 가가 있으면 제시문 가의 기본적인 독해력은 갖췄지. 즉 요약 능력은 있는 거야. 즉 이해력을 갖춘 거야. 이거 기본적으로 하는데 기본적 독해력이 얼마가 필요하냐? 수능 국어 5등급이면 돼. 수능 국어 5등급 정도면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춘 거야. 왜? 이게 평균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결고리를 연결하려면 제시문 가를 독해하고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이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추론 능력이 필요한 거야. 추론 능력. 자, 이런 게 필요해.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사회탐구잖아. 사탐. 9개의 사탐과 그리고 통합사회 해가지고 1개의 통합사회. 총 사회탐구 10과목. 그리고 국어 교과에서 배운 문학, 독서 이런 데서 나오잖아.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문학과 독서는 기본적인 독해력으로 채운다고 쳐. 그다음 제시문의 연결고리는 사회탐구에 나오는 학설적인 내용, 학술적인 어휘, 개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가에 학설이 나와 있어. 그럼 나에 이제 학설 이론이 나왔지. 그럼 나의 사례가 나와 있어. 그럼 여기 학술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에 이러한 문제점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게 연결되는데 이게 뭐야? 전부 다 뭐야? 사회탐구의 배경 지식이 돼 버리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런 말 하겠지? 그럼 선생님, 배경 지식이 중요하네요. 그래, 배경 지식 중요해. 중요한데 배경 지식만으로 해결이 안 돼. 그 말은 배경 지식에 의존하면 답이 안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왜?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야. 도움이 된다. 얼만큼 이만큼 도움이 된다 이거. 도움이 많이 돼. 하지만 배경 지식으로 전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회탐구 공부를 했으면 도움이 돼. 확실히 도움이 돼.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시문의 케이스에 적용해서 그 케이스에 정확히 추론해서 딱 집어넣어서 답을 도출하는 것은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풀 수 없다는 말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탐 9개 과목 이거 전부 다 어떻게 공부하겠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이 추론 능력을 기르는 거 이게 필요하고 기왕이면 이런 개념어들 진짜 잘 나오는 사회탐구에서 정말 잘 나오는 아주 빈출되는 의무론, 결과론 이런 빈출되는 주제는 알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니 하는 거야. 이거 아는 게 더 낫잖아. 알고 푸는 게 더 낫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논술쌤들이 잘 정리를 해놨을 거야. 그거 보고 공부하면 돼. 자, 숭실대 전통문화의 의미, 가족윤리와 불평등 문제라는데 통합사회, 고래사냥의 제의적 의미, 자 1인 가구의 문제, 한국항공대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주의, 사회갈등과 지역격차 고령화, 이런 거 전부 통합사회 문제다. 그리고 한국지리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지. 동물실험과 동물원의 기능, 그 다음에 연령별 인구 부양비. 자, 이거 인구구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서강대 1번, 2번, 인문사회. 요거는 이제 서강대도 좀 안타까운 게 서강대 경영경제계열을 간다 그러면 서강대 인문사회 문제를 안 보는데 이거 봐. 정보격차와 공정무역이지. 이거 사회실존과 사회명목론이지. 이거 같은 맥락 아니니? 사회 소수자 차별, 문화 상대주의, 이거 같은 문제 아니냐고.
합리적 선택과 개인과 공공 같은 거지 결국. 그러니까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돼. 다만 차이 나는 것은 요 서강대 경제경영 2번 문제가 경제에서 나오는 거야. 경제. 그래서 편성효과 이런 경제적 개념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봐. 또 아까 봤던 가짜뉴스 또 뭐 사회적 소수자 마녀사냥 이런 거 마녀사냥 아까도 봤지? 이렇게 그 해에 잘 나오는 주제들이 있다니까. 자, 2차 대학인 동국대 1차, 2차, 뭐 경기대 A, B형 있는데 요건 이제 시험 치는 시간의 순서인데 뭐 공동체주의, 생태중심주의, 정보 비대칭과 도덕적 개입 이거 경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국대 갔는데 아 경제 문제 나오는 순간 팍 불어버리는 학생들이 있더라 이거야. 경험, 이렇게 자기 경험도 한번 이야기하는데 아 이것 때문에 못 풀었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는 해두는 게 맞겠지. 봐, 직접적으로 묻고 있어. 예금자 보험 제도에 대해서. 책임윤리. 야, 윤사를 공부했던 사람은 갈등의 폭력과 평화 개념 알지? 알면 쉽게 쓰잖아. 그런데 아는 내용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 제시문과 관련해서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대 삶의 태도, 사회 실제론, 반성과 치유, 문화 변동. 요, 이제 요런 게 때 문학을 좀 이용하고 있지. 경기대는 문학을 이용하고 있다. 자, 이제 3차 대학, 연세대 미래 캠퍼스, 한양대 인문, 일탈행위 사회적 약자, 사회문화, 자, 빅데이터와 감시, 그 다음에 노자의 사상, 그 다음에 상경계열, 사회문화 생윤, 정서적 양극화, 이화여대 1, 2, 3 해서 세계시민주의, 그 다음에 인간의 인지활동, 실존주의, 과시소비, 통계적 오류, 물가, 특히 이화여대 3번 문제는 경제에서 딱 나와. 그냥 못 박아놨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계산하는 거 나와. 자, 이제 외대 T1, T2, T3 뭐 이거 외대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이야. 인문계열, 사회계열 차이 나는 건 인문계열은 영어 제시문 하나 들어가고 사회계열은 통계 자료 그래프가 들어가는 거야. 주로 나오는 게 뭐야? 통사, 사문, 윤사, 생윤 이렇게 나오지. 자, 동덕여대 합리적 선택 쭉 경제에서 나왔네. 다음 뭐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은 통사에서 나온 거고 윤리적 보편주의와 문화상대주의 이렇게 나왔지. 세종대는 대페이지망 창작해서 그림과 이제 시를 내세워서 국어 문학에서 이제 나오는 게 특징이야. 자, 중앙대 인문사회계열과 경제경영계열은 일단 국어 문학이 굉장히 많이 나와. 1번 문제에서 그냥 문학으로 결판내. 이런 문학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둘 다 인문사회와 경제경영계열 1번 문제에서 승패가 좌우돼. 문학 문제에서. 2번 문제부터 이제 4탄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뭐 평균값과 대표값 이거는 수리논술 문제. 다음 광운대 인간과 자연, 서양사상, 매체, 언론, 뉴미디어, 기술 발전 이렇게. 덕성여대 법치주의 나왔네. 법과 사상, 법 정치와 법. 인하대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해서 통합사회, 경제, 정법, 사회문화, 뭐 GDP, 온실가스 배출량. 아주대 도덕과 공감, 합리적 선택. 요 합리적 선택, 요 대학은 요런 거 합리적 선택, 아주대는 많이 출제한다잉.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어. 그러면,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7월, 8월에 해야 될 것과 9월, 10월에 해야 될 것, 11월에 해야 될 것을 정리를 해보자. 7, 8월 달에 여러분은 그래도 기본을 해야 돼. 논술 글쓰기 유형은 알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글쓰기 유형이 뭐야? 6가지 유형이 나오잖아. 요약하는 방법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요약 마음대로 할 수 있니? 아니야. 요약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그리고 비교 분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지. 그리고 설명. 그 다음에 견해 주장. 뭐 비판, 평가. 그리고 대안 제시. 이렇게 해서 6가지 유형. 6가지 유형에 대한 글쓰기 유형은 배워야 쓸 수 있겠지. 배우고 쓰는 거하고 뭐 그냥 막 쓰는 거하고는 차이 있겠지. 그 다음에 원고지 사용법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완전 기초잖아. 이것도 틀리면 안 된다. 원고지 사용법, 띄워쓰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자, 이런 기초적인 기본을 해결해야 돼. 자, 이게 이제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9월, 10월에 특히 9월에 원서를 쓸 거 아니야. 그지? 9월 13일 날 원서 마감인데 원서를 접수하면 대학에 딱 결정나. 그럼 이때 대학별 기출 문제를 1차 대학, 즉 10월에 치는 대학, 2차 대학, 수능 치면 되는 대학, 3차 대학, 4차 대학 이렇게 시간 순으로 맞춰서 대학별 기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뭘 연습하는 거야?
형식, 대학별 기출을 통해서 그 대학의 형식을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내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지? 그럼 이제 내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 그럼 요 대학마다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수리, 논술이 나오는 대학, 통계 그래프가 나오는 대학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문학이 잘 나오는 대학도 있어. 아예 문학은 안 나오고 비문학 독서, 즉 사탐만 나오는 대학도 있어. 이렇게 출제하는 내용들이 다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사탐 같은 경우에는 사탐에서 잘 나오는 빈출적인 주제들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통계 그래프, 통계 자료에 대한 통계 자료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 대학 기출 문제에서 문제 풀어보면 막히는 게 있어. 아, 수리 논술이 막힌다 그러면 수리 논술, 인문 수리 논술 파트, 상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경희대 사회,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 상경, 숭실대, 그리고 한양대 상경, 그리고 또 건국대 경제 경영, 이쪽은 수리 논술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수리가 안 되면 수리를 요걸 공부를 해야 돼. 통계가 나오는 대학들도 있지. 통계 안 되면 통계 자료 해석을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 내용적인 면을 채우는 거야. 문학이 안 되면 또 문학을 독해하는 방법이 있어. 시와 소설에 독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회탐구가 약하다 그러면 사회탐구의 그 주제, 이런 것들을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야. 이런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고, 이건 형식을 채우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선생님 저는 성균관대만 갈 거예요. 성대 기출 문제만 풀지 말고 최근에 나왔던 24 기출의 다른 대학, 타 대학 기출 문제 나온 주제들을 꼭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럼 나올 거야. 25 모의 논술도 좀 유심히 들여다봐. 25 모의 논술은 최근 가장 이슈잖아. 교수님들이 관심 있는 소재잖아. 야, 네가 성대를 갈지라도 성신여대 기출 문제를 봐. 왜? 그 주제가 나올 수 있걸라. 자, 그래서 형식적인 공부는 기출 문제 최근 한 3년치만 풀면 되고, 내용적인 것은 타 대학 문제 24 기출, 25 모의, 아니면 여기 내용 정리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해.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럼 이런 내용적인 면은 8월 달에 공부가 돼 있으면 9월 달에 기출 문제 들어가도 되겠지. 뭐 순서는 기출 문제 풀다가 막히면 가도 돼. 그런데 기본적인 공부가 우선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내가 볼 때는 인문계 논술의 특징은 뭐냐면, 인문계 논술의 시작과 끝이 있어. 인문계 논술의 시작은 글짓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글쓰기. 어? 글쓰기.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건 뭐야? 국어적 자질이야. 독해. 독해하고 글쓰기. 이거 국어 문학 작품을 해석할 수 있거나 국어 독서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쓰기와 독해가 논술의 시작이야. 논술의 끝은 사회탐구야, 사탐. 사탐이 논술의 끝이야. 왜? 실전 문제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논술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이제 뭐야? 이제 실전으로 가는 거야. 기출 문제 푸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순서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논술의 시작, 논술의 끝. 이 파트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